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비쌤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자, 오랜만에 공채가 떠서 제가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좀 시작 전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흔들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건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상반기가 끝나고 굉장히 멘탈 털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모두 손 놓고 계셨던 분들, 지금 에어부산이 갑작스럽게 뜬 게 반갑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칼을 갈고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갑고 너무나도 감사한 무언가, 복권과 같은 당첨된 기분이 들 수도 있는 반면, 누군가에게는 불안한데 또 넣어야 하나?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한번 탈락하면 계속 안 된다는데?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된 분들이 조금 지원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단순히 정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번 공채를 뛰어넘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합격은 준비된 자의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난번 에어서울 공채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25명이 뽑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중국어 관련된 이제 중국어 가능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토익 성적이 높기도 한데 중국어 관련 성적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은 에어서울이 중국 노선의 확장을 꿈꾸고 지금 채용을 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에어부산 공채가 떴다고 무조건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중요하나, 바로 어떤 이유로 이 공채가 떴는지, 지피지기 100점 불패죠. 불태, 여러분들 그래서 에어부산 공채가 어떤 경로로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뭐 항공사에 대한 공부 전반적인 건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유튜브 영상을 보신다면 아마 준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에어부산 공채가 왜 떴냐, 어제 있었던 우리 어디냐 정확한 명칭을 좀 알려드릴게요. 정확한 명칭이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중국 운수권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굉장히 기다렸던 LCC 항공사로서는 한번 점프업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5년 만에 있었습니다. 기존의 중국의 대부분 노선들이 대형 항공사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독과점을 하고 있었죠.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베이징 서두국제공항, 뭐 샹하이 푸동, 그리고 또 홍차오 국제공항의 경우에는 FSC가 아니고는 현재 취향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제재가 풀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브리핑을 한번 드리자면요, 에어부산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한중 운항 횟수가 주당 449회에서 588회로 대폭 늘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과 한국의 이 사드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죠. 이제 점차적으로 좋아진다는 거고요. 이렇게 여행의 수요가 좋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한중 환율이 또 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네이버에 중국 환율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거는 뭐 경제학의 기본 원리로서 관계가 회복되고 개방이 서로 더 커질수록 환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중국 여행을 꿈꾸시는 분들은 얼른 환전해 두시고요. 그리고 한중 운수권 배분이 노선수가 57개에서 66개로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에는 30개 노선에 118의 노선이 전체 항공사를 통틀어서 추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운수권 배분으로 해서 대박을 친 곳은 어디냐면 사실 에어부산이 아니라 티웨이, 이스타, 제주항공이 세 곳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에어부산이 이번에 상반기 공채도 제일 먼저 떴잖아요. 물론 100% 확신은 아닙니다. 100%는 세상에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737 보잉 맥스기가 문제가 생겼다 해서 다들 걱정하고 이제 채용 안 하나라고 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인원을 채용했어요. 거기에 플러스로 어떻게 되냐, 지금 운수권이 배분이 대박이 터지면서 LCC의 힘이 몰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티웨이, 이스타, 제주도 빠르다면 중반기에 채용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면 더 많은 노선들을 배분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이 현재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천 베이징 노선을 티웨이와 제주항공이 진출을 했습니다. 티웨이와 제주항공이 진출을 했다. 그리고 인천 상하이 구간을 이스타항공이 진출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괄목할 만한 결과라는 이유가 뭐냐면 평균 탑승률이 80% 이상이에요. 늘
비싸고 늘 좌석이 없고 늘 가기 힘들어요. 왜냐면 테디쌤 또 상해 브이로그 보셨습니까 여러분? 거기 갈 때도 엄청나게 티켓을 비싸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난방항공을 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하늘길이 넓어지고 이제 가격 경쟁에 있어 티켓도 더 싸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아무래도 LCC 항공이 정말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본 동남아 구간에 있어서도 약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더 중요한 건 5월 10일. 자, 이번에 있었던 그 운수권 배분은 우리나라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배분이 된 거고요. 이제 중국에서 운수권 배분을 실제로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중 운수권 신규 배분에 있어서 중국 정부 또한, government 또한 저비용 항공사에게 대거 배분한다고 이야기를 던져놨기 때문에 실제로, 아, 이거 이러다가는 정말 LCC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준비를 잘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멘탈이 흔들려서 뭐 어쩔 줄 몰라 계셨던 분들, 얼른 멘탈 잡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과감하게 넘기세요. 지금 중반기에만 대폭 뽑고 하반기 안 뽑을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채용은 진행되고 기존의 인력은 끊임없이 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에어부산에 대한 내용은 날려버리고요. 왜? 제가 지난번 촬영했던 영상에서도 충분히 내용이 가득가득 차서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그 영상을 제가 여기 띄우던 혹은 댓글 아래 고정 댓글로 둘 테니까 그거를 꼭 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보셔서 다시 한번 정리하신다면 굉장히 쏙쏙 들어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때 울란바토르 관련된 내용도 넣었었나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지금 에어부산이 확장되고 있고 사업에 다각화가 아니라 성장을 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 에어부산 채용은 최종 합격자의 경우 6월 말 입사 대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어부산도 긴가민가 했나봐요. 사실 이번에 상반기 채용을 너무 얼마 안 해가지고 제가 살짝 속상했었어요. 왜냐면 에어부산 많이 갔으면 했는데 왜? 저 부산의 사나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에어부산 참 좋아했는데 많이 안 뽑아서 속상하던 찰나에 이렇게 또 중반기에 뽑는다고 하니 굉장히 마음이 새롭네요, 여러분. 그래서 간략하게 19년 4월 현재 홈페이지 기준으로 27개 공항, 국내 5개, 국제 22개 노선에 취항 중인데 지금 국내선 14개, 그리고 국제선 31개 노선에 취항 중인 이 에어부산이 자, 부산에서 23개, 나머지는 다 대구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어서 노선 증편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다? 신규 취항이 대구, 신규 취항뿐만 아니라 증편 또한 대구가 더 많다는 말인데 이건 지방 거점화를 꾀하려는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죠. 그리고 굉장히 또 좋은 소식은 뭐냐면 에어부산이 저기 인천도 뭐랄까 인천의 하늘길을 열었어요.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뭐 10개, 15개 갑자기 열겠어요? 그건 아니고 대구와 같이 2개, 3개 먼저 열어두고 점차 확대를 해갈 건데 지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추가되는 노선들을 보면 KK체크 잠깐만 어디였죠? 네, 기타 큐슈. 기타 큐슈 여러분. 기타 큐슈는 제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3코드를 잘 몰랐었는데 6월 5일날 대구 기타 큐슈 취항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부산에서 5월달에 이제 코타키나발루 가게 되고 또 대구에서도 코타키나발루 취항 예정이라고 합니다. 날짜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또 4월 7일자로부터 울란바토르 네, 2회에서 3회로 증편됐죠. 이 부분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적. 그리고 5월 13일 기준으로 대구 타이페이 노선이 1회에서 주 1회에서 2회로 많아졌는데 이건 뭐다? 주가 평소에는 야간에만 운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야 운항을 하면서 이제 또 편의성뿐만 아니라 수익 노선으로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대구 다낭 노선도 증편이 됐죠. 2회에서 5회로. 그리고 부정기 편이긴 하지만 4월 26일부터 성수기 시즌을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라카이로도 주 2회 운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이 운수권 배분 결과로는 제주 이스타가 이득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티웨이까지. 또 에어부산의 아주 좀 색다른 것은 인천 션천 주 6회. 이거는 아시아항공 노선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좀 받아온 것 같아요. 아마 중국 정부에서도 이렇게 LCC를 밀어주다 보니까 지금 사실 아시아항공의 입장에서도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노선들을 적자 혹은 수익에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아마 허리를 굉장히 다이어트 지금 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래서 에어서울뿐만 아니라 에어부산의 많은 노선들이 내려올 예정이에요. 왜? 팔리게 되더라도 여러분 아시아나만 팔리는 게 아니라 제가 통으로 매각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계약 조항이기 때문에 에어부산의 어쨌든
49%의 지분이 들어가 있는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몸집을 불리는데 힘을 더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엔지뿐만 아니라 또 장가계도 주 3회 운수권으로 지금 기존 운수권에서 더 이제 추가가 되게 되고 또 굉장히 또 좋아하는 게 지난번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장 가고 싶어 했던 다시 가고 싶은 노선이 어디라고 했죠? 중국 청두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천 청두가 드디어 에어부산에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닝보 그리고 주 3회 두 곳을 따내면서 서울 베이스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루머처럼 돌던 에어부산 인천 베이스 서울 베이스가 생긴다는 말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서울 베이스를 뽑지 않겠지만 아마 머지않아 정말 현실이 되는 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에어부산 공부 평소에 많이 해두시고 그렇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뭐예요, 여러분? 다 중국 노선 이야기밖에 없죠. 그러면 이번에 에어부산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이건 두말하는 잔소리입니다. 다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을 뽑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스피킹,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점수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희소식이니까 중국어 지금 당장 면접 준비하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어부산, 티웨이, 이스타항공 이런 제주항공까지 노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말이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운항 중이죠. 인천, 부산의 내항기도 오제트 8531, 8532 이렇게 두 편이 운항 중인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코드쉐어로 해서는 코드쉐어가 아니죠. 에어부산이 김포로 가서 김포에서 인천으로 가가지고 가서 거기서 또 다른 노선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또 지금 부산에서 다이렉트로 가지 못하는 곳의 경우에는 부산 인천으로 해서 바로 환승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이렉트로 되게 이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면 대형 항공사가 지금 8개 노선에 주 21회 운항하는 거에 비해서 지금 저비용은 30개 노선에 118회 노선이 추가된 걸 보면 정말 LCC항공이 정말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는 큰 입지를 다질 거라고 이제 확신이 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비즈니스 모델 구현에 있어서 자리를 완벽하게 잡아가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표로 만들어준 게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배분 총괄 결과를 보면 대한항공 4개 노선 주 14회 화물 포함이고요. 화물은 2개 포함해야 되고요. 아시아나항공 4개 노선 주 7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제주항공 대박이네요. 9개 노선 주 35회.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노선을 받았을까요? 이거 무조건 노력의 결과예요. 제주항공이 이때까지 중국에 있어서 운항 경험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해왔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열심히 노력한 제주항공의 배분이 조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5개 노선에 주 18회 네 그렇게 배분을 받았고 이스타항공 6개 노선에 주 27회 티웨이 항공도 대박이네요. 9개 노선에 주 35회 티웨이도 중국 노선이 굉장히 많기로 유명한 항공사 중에 하나였죠. 에어서울은 이제 처음으로 중국 길을 열었습니다. 인천 장가계 주 3회 에어 인천은 화물이니까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에어부산이 왜 떴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운수권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에어부산 채용이 떴고 이는 채용에 있어서 분명히 청색 신호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737 맥스기 관련해서 다 지금 미루어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정말로 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채용이란 건 언제 어떻게 뜰지 모르고 이는 무조건 준비된 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열심히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제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주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한항공이 최종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정말로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대부분 돌아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어부산 준비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실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고, 애호부산 또한 뽑고자 하는 인재는 바로 뭐? 지금 성장에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인재를 뽑고자 할 거예요. 트레이닝을 1년, 2년 시켜서 교육비용을 투자하기보다는 실전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사람들 뽑고자 할 거기 때문에, 또 중국에 있어서 일했던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또 많은 메리트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자소서와 관련된 내용, 또 항공사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댓글에 여러분들 에어부산 영상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있으면 이만 브리핑 마치고 또 다른 채용들이 뜬다면 그때 얼른 다시 여러분들께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에어부산 파이팅!